집. 요 베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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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놈? 두 놈? 1층에 한 놈 베란다 한 놈? 어 미친. 그걸? 어 안녕 유튜브. 안 돼. 어 아 1층에 뛰어내렸어. 다시 해야지. 살았어. 1층 정 나온다. 들어온다. 김블루 안 돼. 김블루 살려야 돼. 김블루 각은 없으면 안 돼. 메이저 게임들도 솔직히 핵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임들 많거든요. 그래서 핵 100% 없어지는 거는 저는 안 바래요. 근데 100%는 안 없어지더라도 좀 더 줄일 수는 있잖아요. 지금 너무 많아 아직까지. 아 제발 형 무기. 저 집에서 안 나왔는데 쟤 뚫으러 가기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? 이게 25발이면 아 좀 시도 좀 해볼 텐데. 아 약간 애매한데. 이게 대탄이 아니라서. 아 한번 뚫어볼까? 도핑하고 한번 뚫어봐? 못 뚫으면 뭐 남자는 가봐야지. 아 한번 가야지. 형 어딨니? 저 있네? 오! 어!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, 한번 가봐. 샷건 같은데. 헤드 뱅잉? 뱅뱅잉? 어, 전리품. 스카프를 획득해야 된다. 머플러 먹자. 오케이. 머플러 먹자. 전리품을 획득했다. 목도리. 저기 털려있다. 불안불안 두근방근 세근 네근방근. 아 변태 있죠? 변태고 뱀뱀뱀. 그렇게 은폐물 없이 쏘면 안 되지 변태 자식아. 은폐물 없이 쏘는 거는 어? 어이! 누가 은폐물 없이 쏘라고 가르치든 그거는 바로 앞에 있을 때 쏘는 거지. 멀리서 쏘는데 은폐물 없이 쏘는 거는 죽고 싶은 거야 그거는. 야 파밍도 잘 됐네. 어? 여기 누워 있는 것 같은데. 야 변태 너무 많고 솔로. 아씨. 템 어디 있더라 그러고 보니까. 템이 기억이 안 나는데. 저거 아니야? 저 풀 같은데. 그렇네. 너 이 새끼 찾았다. 저기 뒤에도 한 명 더 있다. 저기 멀리 솔로 한 명 달리는 거 보입니까? 저 있네. 아 진짜 솔로 변태 너무 많고. 차가 차 스폰하면 찾을까요? 먹을 건 좀 있거든요. 차 스폰만 찾으면 돼. 자기 위치 숨기는 게 훨씬 중요해요. 이게 훨씬 중요해요. 야, 또 있죠? 야, 없는데, 연막 빼고 내가 던질 게 없는데? 없는데.
아 이거 들어가면서 하면 약간 불리한데? 엠포네 일단 무기 확인했고 오케이 고맙고요 스크스 스크스가 훨씬 나을 듯 아 엠포 쓸까? 백도 탄이 애매해 엠포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버기 있다 첫 번째 자기 두 번째 자기장 딜이기 때문에 버틸 네? 막 뒤에서 총 쏜 소리가 들렸는데 스르륵 어! 저! UAG 뒤에서 죽은 것 같은데? 일단 통단 없고 한 단계 더 있네요 넘어갑니다 아 저 집 먹으면 못 나오는데? 일단 한번 먹고 있죠 보고 여기 갈까 하다가 여건물 먹어두면 좋긴 하거든요 아 근데 너무 센터라서 약간 외곽 훑으면서 진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침 문 열렸다고요? 열려 있었던 게 아니고? 지금 여기 말하는 거야? 여기 문 열렸다고? 오른쪽으로 그냥 달리기도 애매해요 너무 평지야 연막 3개밖에 없거든요 연막 지금 뿌리고 가기도 애매하고 이거를 하... 아까 그 놈이다 아까 그 놈이다 이미 혹시 모르니까 연막 뿌리고 자 탈게요 연막이 없는데 아 이거 너무 큰데 연막 없는 거 진짜 큰데 얘 연막 없나? 아 연막 없네 아 수리탑은 오지게 들고 있네 얘 차는 쓰긴 써야겠다 연료도 많고 11명이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어뇌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남았어 앞에 한 명. 연막 있니? 아, 원에 비해서 너무 많아. 다 어디 짱 박혀 있는 거야, 여섯 명. 일단 버기. 어우씨 잘 쏘는 거 보소 형 다리 위에 에미사 저기 저 나무를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타면 머리 날아갈 것 같거든요 이 밑에 한 명 있네 근데 저 제 따다가 에미사한테 맞을 것 같거든요 아 저기 밑에 한 명 있네 사람 다 찾았다 여기 밑에 보이죠? 누워있네 그리고 다리 밑에 한 명, 다리 위에 한 명 이런 다 파악했어요 저 나무 먹을 수는 있는데 머리 날아가는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수리탄으로 잡읍시다 아, 저 거슬렸는데 아 미친
1등 하기 힘들겠는데? 저 있다. 수리탐 없는데 제가 오우 잘 쏘는데 너무 좋고 지금 아시아 솔로였거든요. 자 점수 한번 보고 아시아 점수 지금 1946점 0.06표입니다 아 수리탄 수리탄 날아온다 아 수리탄 아 쟤 수리탄 던지네 아 나 진짜 아 수리탄 좀 고만 좀 던져라 아 야 아 그냥 나눠두고 가 아 굿 아 수리탄 좀 고만 던지라고 내가 아까 밑에 있는 애를 봤었잖아요 밑에 있는 애가 여기 올라올까봐 지금 계속 각지했던 거예요 여기서 차를 한 번 더 내가 탔던 이유가 밑에 있는 애가 여기 언덕 끼고 이렇게 올라올까봐 일부러 차 한 번 더 탔던 거거든요. 한 번 더 타서 살짝쿵 박아놓고 얘가 이제 소리를 들었으니까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. 얘가 더 이상 못 올라온 이유는 다리 위에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. 왜냐면 더 올라가면 다리 위에 얘한테 견제당하기 때문에 저한테 대놓고 견제를 하러 못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내가 갔어. 잡으려고. 와 이제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 봐. 수리탄 와 수리탄 정확하게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? 얘 입장에서 얼마나 놀랬겠어 아니 아 자기자 아 자기자 얼마나 짜증날까 발가락 맞출 수 있는데 발가락 한 대 맞았어 여기서 한 대 맞았어 아 이래서 못 맞췄구나 너무 앞에 붙어 있었다 얘가 너무 앞에 붙어 있어 약간 떨어졌으면 맞출 수 있을 텐데 고인물이 아니었네